아버지, 엄마는 내가 이렇게 힘든 환경 속에서 사시지 않게끔 해야 되겠다. 제가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았고, 그리고 어쨌든 여기까지 왔는데요. 근데 아버지가 갑자기 기다려주시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좀 많이 화가 나서 아버지가 한 10년은 더 넘게 사셔야 됩니다.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리고 싶은 것도 많고, 그리고 자라면서 엄마하고만 가깝게 지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저한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느끼지 못했던 그런 것도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느끼고 싶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가 진짜 건강하셔야 돼요. 늘 아버지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예, 제가 다른 형제들 못지않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 믿고, 예, 아버지, 제발. 그러니까 다른 꿈도 아직 하실 일도 많이 남으셨지만, 건강 좀 많이 챙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버지 사랑합니다. 그래요. 사실 그뭐 우리 아들들이 이제 그 표현하는 방법이 서툴러서 그렇지, 사실 그 아빠에 대한 그 생각들이 다들 깊어요. 네. 저도 뭐 저희 아버님께서 몸이 아프셔가지고 병상에서 못 일어나신 지한 20년 되셨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요. 전 주위에 들으면서. 네네. 자, 부모님을 위해서 정말 칠진팔기 오뚜기 정신으로 아나운서 시험 7번 만에 합격하셨다면서요? 예, 제가 시간상으로 한 5년 걸렸던 것 같아요. 예, 이야. 5년 정도. 그러면 그 공중파에 입사하기 전에 다른 방송국에서 좀 일을 좀 했습니까? 꼭 스포츠 전문 채널이 그때 유일하게 하나 있었어요. 그 한국 스포츠 TV라고 거기서 한 3년 정도 있었는데요. 네. 한 3년 동안 스포츠 경기 천 경기를 중계 방송했다면서요? 그 제가 하려고 해서 그만큼 한게 아니고 불가항력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망했죠. 네. 그래서 한 250명이 같이 일을 하다가 한 마흔 몇 명이 남았어요. 그 아나운서도 한 15명 있다가 한 4명 정도밖에 안 남았고, 프로그램이 계속 방송이 되고 있어야 누군가가 사간다. 그러니까 새벽에 또 아침에서 점심 되기 아점 사이에 점심 먹고 하나 더 하고 저녁에 프로야구 하고, 그러니까 하루에 4경기씩 하다 보면 1년 만에 1000경기 되죠. 진정한 원탑은 따로 있었네요. 자, 완전 그러면 원탑하신 거 아니죠? 조금씩 좀 맛만 좀 보여주세요. 종목별로. 네네네. 그 당시에 그랬습니다. 지금은 뭐한 경기를 준비하면 준비를 많이 하지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준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새벽에, 야, 성주야, 농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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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장충체육관입니다. 지금부터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의 농구를 이렇게 중계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최인선 해설위원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아주 빅게임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뭐 굉장히 중요한 경기입니다. 네네네. 굉장히 중요한 만큼 여러분께서도 집중해서 경기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쿼터가 시작됐습니다. 이게다. 계속 경기 따라가면 돼요. 자, 이건 말이죠. 축구 경기. 성주야, 축구야, 축구, 축구. 스페인하고 브라질, 스페인, 브라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지금부터 브라질과 스페인, 스페인과 브라질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차범근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스페인. 이거 세계적인 팀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아주 박빙의 경기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박빙의 경기인 만큼 여러분들 집중해서 봐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야, 성재, 야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잠실 야구장입니다. 오늘 두산 베어스와 LG 트윈스의 경기를 여러분께 중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허구현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뭐 서울 라이벌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이 전태 성재 경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뚝섬 경마장입니다.
오늘 SBS배 대상경주 7경주 여러분께 전개 방송 해드리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신세대가 앞서가고 있습니다. 자, 1번마. 자, 3번마가 앞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마신. 자, 마지막 거시기도 결승점 반마신 들어왔습니다.